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으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아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전체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너와 내 집은 구원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참 중요한데 진짜 속마음,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정말 사랑할까? 나를 정말 위하고 있을까? 나에게 잘해주는 목적이 무엇일까? 사심이 있어서 그러나? 아니면 잘해주다가 나를 버리려나? 끝까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진심으로 진정으로 잘해주는 것일까? 이 마음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믿어줬습니다. 좋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못났고 형편 없는 것 같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믿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구원의 키워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사람을 믿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잘해줘라. 끝까지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정녕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진짜 믿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하지 마라. 지난 역사죠. 수천 년 전입니다. 2천 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몇 년 전이야? 너무너무 오래됐죠? 아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 모세 시대 때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몇 년 전에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너무너무 재미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갔는데, 즉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습니다. 나쁜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 어? 일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이 싸움터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감사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비판하고 왜 함부로 판단하면서 악평을 하고 있냐? 혀를 금하라 이놈들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또 궁시렁궁시렁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요. 너희 열조도 너희 조상도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성민이처럼 빠른 남자, 일 잘하는 남자, 진이처럼 듬직한 남자들, 이렇게 뽑았어요. 신뢰가는 남자들을 열두 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이죠. 간첩. 간첩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두루두루 살피고 와라. 40일 동안
살피고 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만 선평하고 10명은 악평했습니다. 선평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악평의 소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 모세 말을 괜히 들었다. 애굽에 다시 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고 이 광야에서 지금 유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큰일이다. 곳곳에는 다 도적제들,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다. 마치 우리가 산속에 갇혔을 때 산짐승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모닥불이 꺼지면 사람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갑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면 다된 밥에 재뿌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떡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고기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크실 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때보다 못 살거든.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그때는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 쇼핑도 하고 나름 여행도 가고 그리고 마음껏 고기도 구워 먹고 하여튼 잘 살았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그냥 음부로 가는 때였습니다. 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가 많아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의가 많아서 출애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역사를 감행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때를 하나님이 맞춰서 섭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의가 많아서 선하게 살아서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를 가고 있는데 떼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모세 따라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지금 또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결국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말씀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부드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을 했다가 그 신광야를 한 3일 반 정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또 어때요? 잘 나갈 때, 잘해줄 때, 축복받을 때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 때 내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아, 능력이 없어 보일 때, 하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삶이 어두워졌을 때, 그늘이졌을 때, 그때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정말 그를 아끼느냐? 그에게 겸손하게 대하느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돼 보세요. 줄을 설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정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꼭 등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섭리를 감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하고 타민족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새로운 사건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옛날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시대 때 먼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 때, 신광야를 거닐 때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을까?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무엇일까?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 악.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악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난 악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시대 때 악한 것이 무엇일까? 모세시대 때 나는 열심히 근면 성실한데,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그러나 모세를 믿고 따르지 못한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대적하는 그 말들을 악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기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말씀을 안 믿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면, 누구밖에? 나밖에 모르고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착하다 할 것입니다. 선하다 할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 가족밖에 모르죠.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친척이 소중하고, 그런데 친척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참 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 그들이 의가 많아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이고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의가 많아서 너무너무 선하게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를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니까 그리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은혜를 받으니까 나 의인이네 됩니까? 아니면 죄인이네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 찬양의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이 막 흘러요. 나 의인이네, 의인이네, 감사하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찡한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의가 많아서 의롭기 때문에 선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허락한 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죄인이 많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이 죄인이면 다른 사람도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세시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시대 때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사명자라는 것을 많이 깨우쳐줬고 많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면 어때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모세가 잘 챙겨주지 않으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모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백성을 데려오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을 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머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순종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집에 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형제들에게 어때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져보고 그리고 어쩔 때는 사랑하는 애인의 마음을 가져보고 부모의 마음도 별로야 그리고 애인의 마음도 별로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남이 잘못하면 심판해버리죠. 그죠? 나는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가 저지른 죄를 범하면 작살내버립니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람은 악하다 안 악하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악한 마음을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자연이 더럽습니다. 계곡이 더럽습니다. 바가지로 고무다라이로 아무리 물을 뿌려보세요. 그 대릉강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려와야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 바가지에 물
붓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내 손을 씻을 뿐이지 예, 근본을 깨끗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 저 사람은 잘 믿는다.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진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객이 되었을 것이고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국가를 탄생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모세를 비판하지 마라. 모세를 비판하고 모세를 욕하고 진짜 악한 자들에게 가서 고개 숙입니다. 족장님, 우리 가족들을 좀 돌봐주소서. 우리가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부족한 자들이 고라 사건도 있고 막 뱀들이 판을 쳤습니다. 불뱀들이 판을 쳤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불뱀이 되어가지고 서로서로 잡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어때요? 요 지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너는 싸우러 가지 않으면서 너희들 지금 배부른 데 앉아서 따뜻한 데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쐬우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의 열조가 그런 소리를 했다였습니다. 그것이 악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결국 너희들 때문에 못 가지 않냐. 결국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아니 못 들어갈 거 우리를 왜 빼내왔냐는 거예요. 여기 왜 빼내왔냐는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너 세대들 후손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자손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감행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야, 절대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진짜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 모세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구나.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으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아, 저 여호수아를 믿자. 여호수아와 함께하자. 여호수아가 동으로 가면 나도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나도 서로 가고 그리고 여기를 지키라 그러면 아 내가 졸지 않고 여기를 지켜야 되겠구나. 아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후손을 위하는 것이구나. 민족을 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의 말씀을 끄집어 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그거 우리 테이프 구해서 다시 달면 좋겠습니다.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예. 자, 들어오세요. 밥사도님. 제가 달았는데 테이프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험이 많아 보이고 단점이 많아 보이고 일단 그냥 내 마음에 100%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고 멋있고 아름답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금수저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때에 맞게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때에 맞는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을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큰 뜻을 좋아합니다. 제게 큰 뜻이 오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기준 삼으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저 형제에게 저런 것을 바라는데, 바라지 말고 나는 주님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육신으로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니까 진짜 막 흉측하게 생겼고 막 도둑놈같이 생겼고 진짜 짐승같이 생긴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이 악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서 살인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기꾼, 강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흉측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착해 보입니다. 진짜 살인마일수록 너무 건면성실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눈빛이 너무 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과연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싶습니까? 부족하고 미약하고 우리가 보기에 하, 성질 참 별나다. 성질이 왜 저래? 성격이 왜 저래? 그럴지라도 저 사람 왜 왔지? 섭리에 왜 왔을까?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했는데 실수를 크게 하셨어. 하나님, 제 눈에는 엄청난 실수를 하셨어. 어떻게 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지? 저 사람이 왜 갔을까? 여러분,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사무라이가 맨주먹으로 싸워서 이긴 주먹쟁이들, 이 조선 땅에 왜 태어나게 해주셨겠습니까? 일본 땅이 없고 미국 땅에도 없고 전 세계 최고의 파이터, 바람의 파이터 조선에 왜 태어나게 해주셨겠습니까? 조선을 지키라고. 맞죠? 조선을 지키라고. 그리고 일본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칼로도 이기지 못하지 않냐? 저 민족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 덩치 큰 덩어리들아, 어이 덩어리 함부로 하지 마. 저 조선 땅을 보호해, 지켜야 돼. 여러분, 주먹쟁이들은 선한 사람을 공격하고 약자를 공격하면 악이 되지만 못된 사람을 공격하고 교만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을 때리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경찰이 강도들을 제압할 때 곤봉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기총 있죠? 팍! 전기총을 사용했습니다. 전기총으로 안 돼. 막 상대방이 막 칼을 집어 던집니다.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경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그러니까.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의사가 사람을 살리다가
수술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료 사고가 아니라 진짜 살리려고 하다 죽었습니다.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의료 사고 아닌가, 일부러 죽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노력한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번 살려보겠다고 칼을 든 사람은 그 의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명권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법을 매주 배우고 계십니다. 하늘법을 배워가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죄인이라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직 모세를 믿기 위해서 덤벼들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덤벼들어야 됩니다. 대적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시하면서 각자 삶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아, 악한 게 딴 게 없구나. 아, 내가 하마터면 악인이 될 뻔했구나.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말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묵상 말씀으로 또 자세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서, 섭리사에서 악을 행하지 마라. 모세 시대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에서, 뜻 있는 땅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처라 생각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에 빠져서 물질을 쫓고 사는 세상, 돈만 있으면 최고의 세상, 지상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 악으로 둔갑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작아도, 그리고 물질이 넉넉해도, 물질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은혜를 입었으니, 이번 한 주간에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항상 선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